우리 페이스북 내 타임라인에 글 하나씩 다 쓰셨죠?
그룹에 글을 쓰는 거예요. 어머니 지가 혼자는 안 넘어가요. 뭘 불렀으니까 넘어갔겠지. 웬일이야. 네, 여기서 네, 꿈을 이루는 농부 보시면 여기 포스트라고 있어요. 자, 포스트 위에 보세요. 화면. 네. 글씨 쓰는 아이콘은 똑같아요. 우리 내 타임라인에 글 쓰는 것도 이 연필하고 노트 같은 아이콘이 있었죠. 여기도 똑같이 포스트라고 누르면 글쓰기가 나와요. 자, 포스트 눌러볼게요. 네, 그러면 똑같죠? 내 타임라인 글 쓰는 거랑 그룹에 글 쓰는 거랑 요 똑같은데 이제 그룹에 글을 쓰느냐 내 거에 글을 쓰느냐 네, 요런 차이고요. 뭐 쓰고 하는 거는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기 간단하게라도 안녕하세요 무슨 동장입니다 이렇게 한 줄씩 써볼게요. 포스트 누르고 시에 한 번 더 해주세요. 네. 아까 시에 안 하신 것 같아요. 네. 포스트 맞죠? 권부연님 네. 이상원님 네. 다 승인해드렸어요. 네. 이제 여기서 자 포스트 누르고 글쓰기에서 안녕하세요 무슨 농장입니다. 승인이요? 네. 포스트 누르고 안녕하세요 무슨 농장입니다. 소개 한 줄씩 써보세요. 안 들어왔는데 게시 항상 게시. 게시가 이거 올린다는 뜻이. 그래갖고 김석 강사님한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디서? 보라고. 페이스북에서. 선생님이 쓰신 거를요? 네. 저랑 친구가 해주시면 저한테 보여요. 제 전화번호 누구 찾으시면 돼요. 저랑 친구한테 하세요. 알려드릴게요. 잠시만요. 네. 아니 저 숨이 나는 거야. 지금 올린 것만 나왔는데 지금
기다리고 있고 지금 포도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.
설명을 잘 들었습니다. 저희가 이틀 동안, 아니 두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카카오랑 페이스를 만졌는데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 계정 만들고 가입한 거예요. 이것도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. 저희가 10명 이상이 넘어가면은요 항상 저 보조공사 따르니까 그런 이유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까지는 계정 만들고 가입만 하신 거예요.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글 쓰고 하는 건 이제 전략 좀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써봐야 된다. 써봐야 된다.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시간을 위치 어디 있어야 돼? 그거 좀 알려드리고 다니는 거예요. 왜 안 올라가? 전송 버튼 어디 있어요? 그 페이스북도 계시고 카카오는 글쓰기인데 우리는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.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. 근데 이거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써보셔야 돼요. 사실은 저희들도요 하룻밤 자고 나가지고는 페이스북이 업데이트 되잖아요. 그 버튼이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 가 있어요. 그럼 저희도 헷갈려요. 근데 그건 기업은 원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살아남기 위해서. 그러니까 어려움을 줌으로써 더 몰입을 시키는 전략이 있어요.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. 그러니까 항상 바뀝니다. 또 요 지금 오늘 쓰던 게요 또 업데이트가 되면 또 바뀔 수가 있어요. 다른 말로. 근데 그 방법은 뭐다? 그 써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뭐 할 거냐면은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를 편집하고 꾸미고 해서 올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. 근데 그날 가서도 선생님 페이스북이 어디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. 이제 저도 몰라요. 그 되면은 아시겠죠? 또 올렸는데 글쓰기는 어디서 써요? 이거는 난감한 거죠. 이때부터는. 그래서 오늘까지만 저희가 1대1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부터는 사진이나 동영상 말씀을 드리고 편집하기 따라오고는 글 쓰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움직이셔야 돼. 왜? 편집하는 기능도 저희가 또 알려드리기 때문에.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요번 주 일주일에 드릴 테니까 꼭 익혀오셔라. 많이 쓰는 방법밖에 없다. 이 얘기입니다. 아시겠죠? 아시겠죠? 약속하시는 겁니다. 일주일에 몇 번? 세 번. 저 단 친구 외에 있습니다. 그냥 확인 가능합니다. 세 번 동안 세 번 이상 글을 올리셔야지만 오셔가지고는 질문 같은 경우 바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좀 어려운 게 한 게 절대 아니고 쓰는 방법만 간략히 설명드린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컨텐츠 만든 거를 카카오와 페이스북에 올리는 작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세요? 질문사항. 자, 세 번 이상 쓰시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(웃음) 저번 시간에는 출장 갔다 오느라고 이제 참석을 못했는데 이렇게 두 강사님이 동시에 강의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? 네, 저도 아마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사실은 강사료를 많이 못 드렸어요. 네, 예산 뭐 그런 관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두 분이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저 와이파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. 네. 그거를 좀 제가 알아봤는데 일반적인 와이파이는 한 몇만 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그게 효과가 없대요. 한 두세 분만 동시에 가입하면은 들어가면은 그 속도가 느려서 못 쓴다 그러고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산 관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 교육 이런 교육 받으시려면은 사실은 최소한 몇십만 원 정도 교육